그러면 이렇게 네. 왼쪽으로 슬라이드 하는 그 동작이 바로 견인 동작이라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아. 네, 그래서 이 동작을 통해서 클럽이 끌려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동작을 제가 견인 동작이라고 하는 거죠. 자, 이 동작을 저희가 좀 느낌을 엉덩이에 힘을 주고 잘 느끼는 방법을 하려고 하는데요. 우리 운동할 때 이렇게 런지 자세 많이 하시죠? 네. 네, 이 운동은 누구나 다 해보셨을 텐데 거의 발을 완전히 뒤로 뺀 상태에서 무릎을 굽히고 이 동작에서 공을 한번 쳐볼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이 견인 동작을 했을 때 그 동작에서 우리가 엉덩이에 힘을 느끼는 동작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간격을 맞춰주시고 공 위치는 우리 왼발 안쪽에 둡니다. 네, 그리고 만약에 발을 뒤로 이렇게 뻗었는데 다리가 좀 불편하시다 하는 분들은 다리를 좀 이렇게 오픈하셔서 동작을 좀 편하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. 네, 이 상태에서 제가 공을 치면 거의 풀스윙은 하지 않고요. 우리가 한 40m 스윙을 하는 정도로 스윙을 가볍게 이렇게 만들어보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체중이 뒤로 빠졌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전이 많아서 이렇게 되겠죠. 네. 네, 무릎이 절대로 펴지지 않게 이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동작을 해보는 겁니다. 그러면 클럽이 휘둘러지는 이 반경이 굉장히 크다고 느껴지실 거고 생각보다 클럽이 풀리지 않고 잘 끌려 내려오네 라고 느끼실 거예요. 그래서 왼다리 힘을 갖고 이렇게 튕길 수 있게. 네, 이렇게 되면은 왼쪽 엉덩이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. 네, 공을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왼쪽 엉덩이, 왼쪽 다리를 느껴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우리가 견인하는 동작을 했을 때 이 왼쪽 엉덩이에 힘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네. 왼쪽 엉덩이에 힘을 짱짱하게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제가 이 런지 동작에 좀 접목을 시켜서 엉덩이 네. 힘을 한번 느껴보는 거죠. 저 잘하고 있나요? 조금 더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. 네, 더 앉아서 네, 힘 많이 들어오죠. 임팩트 할 때 딱 걸리는 느낌이 있네요. 네, 맞아요. 네, 그 이렇게. 걸리는 동작으로 우리가 클럽 헤드를 또 잘 던질 수 있게 되는 거죠. 네,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회전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회전만 많이 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회전만 지나치게 많이 되면 클럽이 끌려 들어오는 견인 동작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이동을 통해서 왼쪽으로 그대로 이동해서 이 모양이 변형되지 않은 상태에서 쭉 들어오는 이 동작을 통해서 클럽이 잘 끌려 들어오고 그 동작으로 통해서 팔로우까지 힘있게 연결이 될 수 있게 꼭 이 동작을 해주셔야 됩니다.